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워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 전날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또 나쁘지 않았었죠. 글로벌 증시마다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월요일만큼의 낙폭은 이제는 시장에 없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조금씩은 사그러들고 있죠. 3회 법칙의 창시자도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면서 일단 긴급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이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가늠자 역할을 하는 3회 법칙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3 뉴센트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3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빅컷이 이루어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연준이 현 제약적인 통화정책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의 법칙은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토대로 경기 침체 초기 단계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 위험 판단 지표인데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이 직전 12개월 실업률의 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초기 단계 진입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난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었고요.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의 저점보다 0.53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일단 당장의 긴급 금리 인하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창시자도 이야기한 만큼 9월 FOMC에서의 빅컷이 이루어지는지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아침이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해운 쪽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 시그널을 포착해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화물 수요 아직까지는 강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최대 세계 해운사죠. 머스크가 컨테이너 수요로 보면은 미국의 화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고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둔화를 시사하는 수준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수요를 위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매 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구매 주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꽤 강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회사가 가진 데이터와 지표로는 미국의 현재 소비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해도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컨테이너 물량은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변화될 조짐이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2022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 또 세계 경기 침체 위협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은 해운 운임이 하락을 했었고 머스크의 수익도 급락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근 해운은 홍해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해운 쪽과 관련된 리스크도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홍해로 우회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업계에서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시그널 일단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간밤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닐까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최대 대학사인 노보노디스크 2분기 순이익은 2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던 숫자였고요. 분기 순이익 성장률도 3.1%로 크게 둔화가 됐는데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던 거에 비하면 정체가 뚜렷한 모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이에 노보노디스크는 인기 체중 감량 약품인 위고비의 분기별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고 보고한 이후에 연간 수익 전망도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최종 체중 감량 약물인 위고비의 매출이 53% 증가하면서 업계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지난 2021년 최초로 비만 치료제를 선보였던 노보노디스크는 급격한 성장세를 지금까지는 이어왔지만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 미국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제빵도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에도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숫자가 공개가 됐지만 올해 3분기부터 또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또 하나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또 미국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디즈니 오늘 실적 발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포착이 됐음에도 오늘 주가는 긍정적이진 못했는데요. 디즈니 지금까지 5년 동안 무려 실적을 손실이 기록됐었던 스트리밍 사업 쪽에서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테마파크의 매출 감소에도 인사이드 아웃2와 같은 영화의 성공으로 스트리밍 사업의 흑자 전환에 힘을 입어서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보고했는데요. 디즈니의 지난 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은 $1.39, 매출은 4% 증가한 2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석가들의 추정치인 주당 조정순익 $1.19를 넘어선 것이고 매출도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231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특히 연속 손실을 기록해온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또 ESPN 플러스 등 스트리밍 사업이 처음으로 4,7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스트리밍과 영화, TV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배 급증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에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테마파크, 또 소비자 제품 등을 포함한 경업사원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3% 감소했는데요. 디즈니는 향후 몇 분기 동안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완만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9월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스트리밍이 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세를 몰아붙여서 월트 디즈니는 오는 10월부터 OTT 플랫폼의 요금을 인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대비에서도 25% 정도 인상이 되는데 다음 3분기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흐름이 긍정적이진 못한 가운데 그나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갈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슈가 간밤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 본인의 X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tay tuned for a big announcement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내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크립토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으로 불리는 디파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본인의 형인 주니어 트럼프와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계정을 태그하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미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트윗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